오늘만 같으면 참 좋을 텐데 문제는 이 LG가 연패일 때와 연승일 때 정말 극과 극의 분위기를 탄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LG 트윈스가 지금 오늘 이제 다시 2위로 이제 올라섰는데 네. 저는 2위가 강한 팀이 아니고 상대 팀이 두려워하는 팀이 저는 강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위는 어차피 나중에 결정이 되잖아요. 맞는 것 근데 같아요. 오늘 그 LG 트윈스가 또 어제의 그런 그 아까 보호 선수가 잘 쳐줬지만 일단 어제의 그 모습을 좀 보게 되면은 네. 어제 뭐 3회 뭐 최훈 선수가 1사 만루에서 이필드 플라이. 그다음에 이용준 선수 삼진. 4회 또 만루에서 오지환 삼진, 서건창 선수 지금 플라이볼. 그다음에 5회 1사 만루에서 유경남 선수 플라이볼, 문무경 선수 파울 플라이. 이거는 아까 뭐 박지 아나운서께서 얘기했었던 확 막혔었던 어떤 그런 배팅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조금 또 달랐어요. 오늘 득점 상황인데요. 1회 1사 1루로 해서 김윤 선수가 아주 그 코스가 좋은 안타 쳐주면서 먼저 이제 선취 타점 올려주는 장면이고 지금은 또 아까 나왔었던 보호 선수의 이 말루퍼. 그러니까 굉장히 속 시원하게 이제 1회를 시작이 되면서 2회로 넘어가면서 다시 김윤 선수가 내야 안타. 그러니까 LG트윈스 연패 기간의 득과 실점이 오늘까지 어저께까지 4연패하면서 6득점에 32실점. 그러니까 지난 6연승 기간에는 35득점에 12실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득점과 실점을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맞춰줘야 네. 어떻게 보면은 상대팀이 득점을 좀 많이 하고 실점도 약간 덜하는 그런 팀. 이게 네. 계속 붙다 보면은 이기고 있더라도 LG 트윈스 만나면 야 이거 언젠가 역전 당하는 거 아닌가 쉽게 무서운 말씀드려서 팀. 이렇게 되면은 점점 인닝이 가면 갈수록 무서워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2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팀이 아니고 상대방을 두렵게 맞는 팀이 저는 진정한 강한 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 게임에서는 그런 형태의 어떤 게임을 좀 해야만이 LG 트윈스가 진정한 강팀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상대 팀과 더불어 팬들도 가을야구 할때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또 우승을 노리고 있는 LG이기 때문에 가을야구를 더불어서 또 안정감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야!